제가 입에서 뱉었던 말이 너는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영어로 그랬던 것 같아요. You're a liar. 우리 아이가 거짓말쟁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짓말은 했지만 생각해보면 아이를 생각해서 했던 것도 있겠지만 주변에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되게 큰 압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제가 석류 주스를 준비했는데요. 이 석류가 여성의 과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성들 건강에 아주 좋은 과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은요, 청년부터 엄마,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성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회복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귀한 사역자이십니다. 제가 준비한 이 석류 주스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더와이즈의 김은영 대표님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방송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표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한 22년 동안 여성 사역을 같이 섬기는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그 사역은 이제 머더와이즈라고 이제 미국에서 갖고 들어온 사역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되게 활발하게 그리고 해외까지 우리 한인 엄마들, 여성들 위해서 하는 이 사역입니다. 진짜 훌륭한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마더와이즈 대표로서 여성을 위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마더와이즈는 어떤 곳인가요? 아, 마더와이즈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이제 여성들이 특별히 엄마들이 말씀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의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모르는 여성들도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이제 말씀 안에 이제 거하기 시작할 때 엄마들이 일주일 동안 7일 중에 5일은 이제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나눔을 가지면서 말씀 공부하고 나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아요. 아, 그럼 마더와이즈에서 공부를 엄마들이 하시면 남편분들도 좋으실 것 같고 자녀분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머더와이즈를 하면은 천사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별로 이렇게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모든 엄마들이 네. 그렇죠. 네. 아, 제 아내도 보내고 싶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7명 그 자매들과 그냥 거실에서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실에서 시작하고 한 층에서는 이제 봉사자들이 와서 이제 아이들 타가해 주면서 그 시작했더니 작은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 움직임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 여성 리더십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는 이제 뭐 안내도 하고 뭐 주방에서도 일하고 많은 뭐 바자회도 하고 했다면 그것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잡으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성 리더십이 교회 안에 세워지고 가정에 이 여성들을 통해서 남편들의 리더십을 또 세워가는 여성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좀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제가 김은영 대표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조은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죠? 네, 저는 이제 교포로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친정 아버님께서 68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가셨는데 미국으로 가시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미국 이름까지 져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이름은 앤인데 학교 다닐 때 앤이 조라고 불러
불러줬어. 그때 예, 예. 애니죠. 네, 네. 근데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미국식으로 성을 바꾸게 됐어요. 남편 성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이름은 은영이다 보니까 네. 조은영이 이제 김은영으로 됐는데 아. 저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 파트인 것 같아요. 저의 네, 정체성이 네, 네. 이민자로서 네. 교포로서 자라나면서 한국인인 것 같지도 않고 아. 미국에서 자라나면서 이제 미국 사람도 아닌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네. 저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이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교포분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네.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시기가 네. 한 번쯤 꼭 오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아, 대표님도 오셨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네. 나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것이 제일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남편분도 목사님, 너무 훌륭한 분이시지만 시아버지가 유명한 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시아버님은 김자, 장자, 환자, 김장하 목사님이십니다. 극동방송 운영하시고 섬기시는 네. 너무 힘든 자리 아니에요? 목사님, 사모님도 힘든 자리인데 네. 또 시아버지까지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시니까 뭐 힘들다는 것보다 네. 뭐 다 힘들죠. 결혼 생활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며느리 되는 것도 힘들고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 네. 한 28살 때 됐을 때 그 네. 다른 그 같이 이렇게 소그룹이 있었거든요. 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 결혼할 우리 남편들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없을 때 네. 사실 그냥 누구 파트너는 네네 네, 아무도 예, 예, 없었어요. 예. 우리가 한 거기 4명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의 기도 제목들은 다른 자매들은 뭐 이런 남편 주세요 하고 했는데 저는 이런 남편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 한 가지는 이제 한인교회에서 보니까 그 만며느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역할이 예. 좀 힘든 것 같아가지고 장남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아우 장남들 네. 안 됐어요. 네. 그냥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때 이제 교회에서 중등부 아이들을 중등부를 섬기었는데 네. 평신도 사역하시는 그 멘토들이 너무나 멋있게 보인 거예요. 네. 본인들 돈도 투자하시고 아이들 같이 섬겨주시면서 너무나 멋진 사역자들이라 그래서 나는 예. 평신도 사역자 되기를 진짜 그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냥 평신도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평범하게. 네. 네. 그 두 번째가 그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 네. 세 번째는 제가 학교 교사였거든요. 네. 근데 학교 교사로서 일하면서 네.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어딘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고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자라났는데 네. 캘리포니아 안에서 보내시는 대로 가겠다. 근데 네. 근데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국내에 미국에서 보내주시는 데 가겠다. 네. 근데 하나님 그것도 문을 안 열어주시니까 세계에 하나님 원하시는데 다 가겠지만 한국만 보내주시지 마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네. 지금 한국에 온 지가 35년 됐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목회자 남편만이 아니고 네, 장남이에요? 네, 장남이죠. 그리고 사역도 네, 몇 가지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네. 아버님께서도 이제 사역하시는 활발하게 자, 많은 분들을 섬기시는 하나님께서 대표님 기도할 때 조셨나? 아, 제가 머드웨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길로 하나님께서 저를 몰고 가셨는 거 네. 추적해 주시면서 네. 제가 편하고 언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길을 다 막아주시고 네.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머드와이스로 저를 이렇게 몰고 가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네네. 있으셨군요. 네. 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어려웠다는 것이 네. 결혼 생활도 그렇고 며느리 되는 것도 그렇고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네. 쉬운 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뭐 결혼해서 네. 10년 차인데 예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지금은 이제는 확실히 믿고 있는 네. 게 내가 필요했던 게 그분께서는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계셨는데 네. 내가 잡고 싶어 했던 것을 그것을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지금 같이 이렇게 친밀하게는 못 만났을 것 같아요. 네. 목회자의 장남에 절대 가고 싶지 않았던 이제 한국에 나오는 상황에 게다가 이제 시아버님께서 김상한 목사님. 네. 네. 많이 부담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같이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가족에 들어왔다는 것이 저 지금은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을 바라봐도 뭐 그분은 한 분이 한 가지 목적을 갖고 항상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만나시는 그 엘리베이터 누구를 만나든 뭐 진짜 손님들 뭐 귀한 분들 높으신 분들을 만나시든 뭐 길가에서 누구 항상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어 하시는 네. 그 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한결같은 한 마음. 네. 네. 그래서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 같은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아, 저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행복하려면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을 네. 만나라고. 아,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 그것도 네. 시아버님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시니까 부럽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 네, 되게 자상하시고 가정 안에서는 네. 진짜 뭐 밖에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과 다르게 아이들한테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렸을 때 너무나 잘 놀아주시고 네. 네, 좋으신 분이세요.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시아버지 자랑만 한다고 남편분께서 네. 목사님인데 좀 같은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네, 네. 남편 자랑도 그래도 좀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이요? 네, 솔직히 없다고 해도 됩니다. 아니, 근데 되게 잘생겼고요. 아, 예, 예. 네. 아,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제일 감사하는 것은 진짜 존경스러운 그 모습이 뭐냐면 계속 배워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도 설교하실 때도 그렇고 그냥 말씀 그대로 적용해서 실천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네. 네. 그리고 배워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장하기 원하는 네.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끝이 없게 바라보면서 계속 같이 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시고 또 사실 그 존경한다라는 남편을 존경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 못 듣고 있거든요. 너무나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 왜 아내한테만 못 들었지? 아니 근데 예, 예. 고백하겠습니다. 네. 제가 결혼하고 한 10년 동안 결혼 생활이 뭔지 모르고 결혼 생활이 이럴까 하는 만큼 네. 힘들었어요. 아까 뭐 시아버님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네. 그거는 작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담과 네, 그, 네, 네. 그냥 남편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고 네.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오로지 남편 네, 한 사람을 믿고 한국에 왔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잘 못 챙겨주셨구나. 챙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근데 생각이 사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네. 모든 거 올린 사역 네. 해야 된다. 근데 사역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결혼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화시켜 주신다고 네. 하는 네. 그런 단어를 써도 되는데 저는 이게 사포지 역할 막 진짜 아픈 부분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기 위해서 결혼을 네. 통해서 해주시는데 네. 너무나 많은 아픔들을 이렇게 안에 갖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끄집어 내주시고 네. 남편도 되게 착하게 자라났고 저도 네. 그렇게 노력하고 네. 이제 컸는데 두 사람 착하게 큰 사람들이 네. 만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네. 저의 죄성은 보이지 않고 네. 이 착한 사람의 시점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나 안 착한 거예요. 그리고 네. 아,
진짜 10년 동안 이제 막 아이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이들 둘 주시고 하면서 네.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올인해야 돼. 네. 사역도 너무나 중요하니까 올인해야 돼. 시대 잘해야 되니까 신부님한테 올인해야 돼 하면서 많은 그 노력을 하다가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생이 많이 따르죠. 그때는 뭐 희생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물론 인간적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혼 생활에 이제 부닥치기 시작하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이만큼 안 해? 하고 똑같구나. 네, 네. 그것도 있고 문화 차이에서부터 많은 그 갈등 안에서 사역을 내려놔야 되겠다 하는 그 단계까지는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섬겼던 그 교회 안에 교인들 앞에서 이제 교회 사역을 사임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했는데 감사하게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1년만 안식년을 갖고 쉬고 상담받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긴 했는데 친정 쪽으로 간 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동부 쪽으로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에서 교회 다니고 미국 교회 다니면서 이제 상담도 받고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미국 교회 안에서 머드와이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대표님께서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회복을 이제 경험하신 거네요. 네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미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갈등 안에서 진짜 소망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기 전까지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아내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노력 생각했었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우리 이 남자를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네, 네. 변화시켜주세요. 네. 하면서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드니까. 근데 그 단계로 이제 하나님께서 몰고 가주시면서 뭐 울고 막, 막 많은 아픔들을 혼자서 겪으면서 하루는 이제 침대 끝에 이렇게 앉아서 혼자 집에 있는데 그 끝부분 침대에서 앉아서 어떡하지? 하고 혼자 앉아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저의 생각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각이 하나님 저를 저의 상황을 고쳐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남편 it's okay.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예수님 한 분만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네. 보니까는 지금까지 다른 것을 다 계속 원했던 저의 모습 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 한 분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분 한 분만 주실 수 있다면은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안식년을 가게 됐는데 가가지고 소망을 주셨던 게 그 우리 이제 넷째를 거기서 미국에서 출산하게 됐거든요. 셋까지는 한국에서 출산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사이도 안 좋은데 애가 네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된 것 같아요. 네, 상담 과정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우리 아이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소생 시켜 주신 우리 소진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소진이에요. 네 소진이에요. 말씀을 진짜 친밀하게 다시 접할 수 있게 그게 좋았었고 근데 이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만 아니고 비슷한 엄마들과 같이 또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mothering skill 엄마가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찾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게 공동체가 된다는 것 서로의 책임을 짓고 체크해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마더와이즈에서 만났던 그런 엄마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좀 이분은 정말 특별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뭐 진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 모르지만
지금 생각나는 한 분은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암 치료 중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몇 년 됐지만은 지금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그분께서 이제 병원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병원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환자들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지금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보다 그러니까 몸이 치유된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영혼이 치유된 것 같아요. 그런 자매들도 있고 또 엄마들 이런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많은 것 중에 좀 아픔이 더 깊은 엄마들도 있는데 엄마 중에 한 분은 하나님 품에 아이를 먼저 보낸 엄마가 계시는데 그 아픔 안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받게 되고 해서 지금도 같이 섬겨주시는 엄마도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회복의 자리네요. 그 마더와이즈라는 공간이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마더와이즈에서는 도대체 어떤 걸 배우길래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뭐 이렇게 짧게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소품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너무 예쁜 색깔 양동인데요. 여기 보면은 사랑의 양동이라고 자유라는 공부, 지금 Otherwise에는 네 가지 공부가 지금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자유,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시라는 것을 그 공부를 하게 되고, 지혜는 이제 엄마, 여성의 우선순위, 말씀 안에서 찾는 공부고요. 그리고 회복이라는 공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동행이라는 공부는 이제 전도서를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나이 드신 분들도 공부하셔도 되고, 근데 이 예화는 자유라는 공부에서 나오는 예화인데 저한테는 너무나 큰 도전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봤을 때 사랑의 양동이는 상징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셨을 때 모두 다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이 사랑의 양동이는 여기에 세 가지 욕구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채워가야 된다. 마음의 그릇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있고 모든 분들이 이걸 갖고 태어나는데 우리의 욕구들, 니드가 뭐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제가 이 반지로 니드네요. 상징하는 이 반지가 상징하는 것이 이게 커플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하나 끼고 있고 어떤 형제가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으면은 우리는 서로 커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소속감, 나의 정체성, 그거가 우리의 큰 니드예요. 욕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양동이를 이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주실 건데, 내가 내 방법대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욕구,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난 인정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트로피네요. 이걸 받으면서 난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되게 가치가 있어 하면서 인정받는 것이 우리 욕구 중에 하나인 거라고 배우게 됩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모두 다 필요한 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무조건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 상징적으로 갖고 온 것이 담요거든요. 사랑의 담요. 그래서 이거 아기가 어렸을 때 이것을 덮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의 양동이를 우리가 다 우리 노력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노력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은 양동이가 채워지지 않고 대신 이렇게 안에 뚫려 있어요. 뚫려 있고
모든 것이 밖으로 그냥 흘러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인정받아야 되고 네. 나 소속감도 가져야 되고 무조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채워가기 시작하면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채워나가네요. 네. 그래서 네. 시아버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많은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이걸 채워가려고 하는데 네. 결국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멋있는 남편하고 결혼하고 소속감, 나의 정체성은 누구누구의 아내인데 하고 내 방법으로 채워가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네. 채워지지 않는 것만 아니고 밑에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것 같이 더 큰 아픔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사랑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남편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남편은 저를 사랑한다고 네. 고백했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사랑 안 받는 아내로 느껴질 때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배워가는 중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시다. 그리고 나는 가지다. 내가 그 가지에 붙어있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할 때 나의 사랑의 양동이는 그분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세 가지 이 욕구들을, 이 니들을 채워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이 욕구들을 그분께서 나한테 주셨구나.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그분 한 분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놀라운 저한테는 진짜 good news였던 거예요. 네, 복음이 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존재였지만 네.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이 살아갔을까? 내 노력으로, 네. 내 방법으로 네. 내가 원할 때 이거를 계속 채워가려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한 분께서만 그것을 하실 수 있군요. 네네. 그리고 그 길로 몰고 가셨다는 것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 남편을 향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내가 남편이 그걸 채워주겠지 아니면 아이들 넷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그거를 채워주겠지 아니면은 진짜 너무나 훌륭하신 시아버 그분께서 나를 인정해 그것을 바라봤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것보다 그 아픔들을 통해서 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예수님. 되돌아보니까 네, 다 네. 하나님의 계획이었었군요. 네. 네. 예수님 한 분만 네.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엄마로서는 이게 채워져야지만 아이들한테도 사랑을 베풀 수 있겠네요. 네. 진짜 관계가 좋지 않고 내가 선택해서 섬기고 싶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능한 것이 그분이 나를 먼저 채워주셨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아이 담요 같은 거 나오는데 되게 뭉클합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무언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좀 채워졌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그런 느낌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표님도 마더와이즈 대표님이시기 전에 엄마시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뭐 남편하고 뭐 안 친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네 명이나 출산을 한 엄마신데 네. 자 스스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엄마신 것 같으세요?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오기 전에 아니면 그러니까 그 초대를 받은 것에 응답하기 전에는 네. 되게 율법적인 엄마였던 것 같아요. 율법적인 엄마? 네. 되게 행위 조정,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른 아이들이 됐으면 하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하고 보통의 그냥 엄마? 조금 더 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목회자
가정의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네.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 신경 쓰면서 뭐 이렇게 해야 돼, 교회 가면 이렇게 네. 앉아 있어야 돼, 뭐 교회는 꼭 뭐 시간 맞춰서 가야 돼, 뭐 그런 해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바른 아이들을 키우려고 했던 엄마였던 것 네, 같아요. 그런데 네, 네.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은혜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예, 아이들도 예. 너무나 피곤하게 어렸을 때 컸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그 양동이의 그 예와 그 스토리가 네. 저한테는 지금도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이 네.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주변이 다 채워질 수 없죠. 잠시는 채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폭발하게 되고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네.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인 것 같아요. 엄마가 어느 정도의 네. 그릇에 믿음과 기쁨이 채워져 있는 게 네. 고스란히 이제 아이들이 그걸 보고 느낀다고 하잖아요. 네, 네.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그렇다면 네. 아이 키울 때 어떤 게 제일 힘드셨나요? 뭐 사역하다 보니까 바쁜 것도 있었는데요. 바르게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힘들게 제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 뭐 상처를 다 많이 받게 됐죠. 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지금도 이렇게 몰랐구나. 그리고 뭐 지금도 배워가는 중이지만 아이들 넷 중에서 맨 처음에 우리 아이가 한 아이가 저한테 거짓말했던 것을 그게 잡혔을 때 우리 아이가 거짓말했어 했을 때 너무나 이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 행위를 조종하려고 했던 이 저의 모습 안에서 네. 이거는 아닌데, 이거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크면 안 되는데 이건 어렸을 때 빨리 잡아줘야 돼 하는 네.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입에서 뱉었던 말이 너는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영어로 그랬던 것 같아요. You're a liar. 근데 그 순간은 얘가 무서우니까 그게 고쳐졌던 것 같아요. 거짓말을 좋지 않구나. 근데 엄마가 얼마나 무서우면 또 거짓말했을까요? 근데 왜 그게 후회됐냐면은 우리 아이가 거짓말쟁이는 아니거든요. 그쵸. 거짓말은 했지만 그래서 그런 상처들 내가 편리하게 얘를 빨리 고치려고 했던 그런 아픔들을 줬던 게 반복적으로 있었죠.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아이를 생각해서 했던 것도 있겠지만 주변에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되게 큰 압력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한 진짜 여기 막 목 끝에까지 막 화가 나서 나오는 말을 이제 다시 되새겨서 아이한테 상처를 혹은 주지 않을까. 제가 둘째 애가 네 살 때 석 달 전에 아빠가 했던 얘기를 석 달 후에 하더라고요. 네.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네. 아빠 이렇게 웃으면서 네. 그냥 잠자리에서 이렇게 자기는 책 보고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저를 보지도 않고 기억하는구나. 너무 이렇게 그때도 혼내고 되게 마음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혼내는 것도 참 거룩하게 혼내야 되겠다. 앞으로도 모든 부모님들의 숙제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엄마들이 어떤 것을 가장 힘들어하죠? 제가 애들 키울 때하고 다르게 네.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보의 홍수죠. 네. 근데 그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분별력이 키워지기 전에 네. 세워지기 전에 정보의 그 압력 치열함 네 그것이 엄마들한테 제일 힘들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엄마들만큼 영어로는 sophisticated 네. 수준 높은 엄마들 세계 다녀도 맞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구열 대단하고요. 네, 그 정보를 빨리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이 그거 엄마들한테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엄마들한테도 힘들지만 아이들한테도 힘든 건가요? 결국은 그렇죠. 네, 아이들한테. 아, 근데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의 엄마나 아빠들이 늘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잘 컸어요 하면 하나님이 키웠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약간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자녀 양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이렇게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은 하나님만께서 온전히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엄마의 자리, 엄마의 역할, 엄마의 일이 아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100%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셨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한 아이 한 아이마다 다 독특하게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너무나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아이를 알아가는 그 과정도 힘든데 아이들을 키우신 엄마들한테는 저는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님께 보시기는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그분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격려해드리고 싶고 네. 저의 죄성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관계의 아픔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픔들과 줬던 상처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을 갖고 그 아이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것을 덮어주실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잘할 때도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칭찬받고 그리고 네. 내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잘 컸지 할 때 그거는 진짜 모든 그 영광과 그 네. 잘했다는 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네. 그 인정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인정할 수 있는 네. 역설적이지만 고백적으로 결론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잠깐 맡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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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아이들을 늦게 만났지만 잠깐 하나님이 저에게 저와 제 아내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네. 생각하고 잘 양육할 수 있게 항상 기도하거든요. 항상 뭐 부족함을 느끼지만 모든 엄마 아빠의 마음인 것 네. 같습니다. 마더와이즈의 우리 김은영 대표님 앞으로 할 일 많으신데 계획하시는 거 또 네.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네. 나누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혼자서는 못하고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와 정보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앞으로 더 공동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뭐 이모들, 고모들 주변에 이렇게 도와주는 그 이렇게 가족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엄마들이 더 그런 짐을 책임을 지셔야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 갖고 있는 여성들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은 이제 할머니 돼가는 네. 할머니의 역할을 어떻게 잘할 건지 진짜 그 부분에 좀 고민이라 연구하고 있는 네.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젠가 천국으로 이사를 할 건데 네. 그것을 현실로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것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용서를 못한 사람도 있다면 그걸 빨리 집 정리하는 것 같이 그 관계들을 잘 세워가야 되겠구나.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에 온 것 같아요. 너무 멋지십니다. 참, 인생은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배워야 되고 네. 계속 또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네. 또 아이들이 크면 그에 맞춰서 엄마도 또 영적으로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네. 더 아이들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되고 아, 끝이 없는 것 같네요. 노력하는 엄마, 아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빠로서 네. 그리고 아내가 좋은 엄마가 지금도 좋은 엄마지만 더 좋은 엄마가 되기를 바라는 남편으로서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